작년에 유행했던 요소가 다 있어요. 라프시몬스 가방, 발막한, 스웨셋업. 스웨셋업도 이거 작년에 되게 많이 유행했지? 그리고 GD포스. 이게 딱 진짜 작년 코디의 정석 느낌? 지금 여기에다가 신발을 신긴다면 일단 우리 카페 오면은 작년 FW 코디, 겨울 코디들을 싹 모아놨거든?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코트, 블루종, 야상, 프리스, 패딩, 바시티, 봄버, 블레이저 이런 것들 모아놨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보다가 이거 옷이 어디 건지 궁금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? 그러면은 작년 데일리룩을 보면 돼요. 예쁜 코디 작년 데일리룩 보시면은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가 안 알려주면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? 오늘은 일단 작년에 입었던 코트 코디들 올해 입어도 되는지 같이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. 작년에는 코트를 뭘 많이 입었나. 솔직히 작년에 발막한 코트 되게 많이 입었거든? 항상 이 컨텐츠 할 때 하는 말인데 유행이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바뀌거든? 코트 같은 경우도 오버사이즈 더블 코트 유행했다가 뭐 더플 떡볶이 코트 유행했다가 작년에 발막한이 좀 유행했는데 올해까지도 좀 많이 입는 느낌이고, 발막한 코트 유행 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유행 안 타진 않아. 그러니까 싱글 코트도 한 2-3년 전에는 다 겨울이면 그냥 싱글 코트 입었었거든? 그래서 발막한 코트가 유행을 안 한다고는 저는 말 못할 것 같아. 일단 그래도 기본 싱글 느낌에 뭔가 그렇게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올해 산 게 내년에 촌스럽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거든? 그런데도 유행에 정말 너무 민감하다. 올해 힙쟁이나 작년에 힙쟁이들이 막 발막한 되게 많이 입었잖아? 그런 사람들은 올해 발막한보다는 쇼피 코트라던가 다른 아이템을 찾을 것 같아. 그냥 이런 느낌? 그냥 클래식한 스타일로 해서 스타일링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딜 브레이커 느낌은 아니다. 근데 나는 진짜 유행 너무 따지고 유행에 지쳐지는 거 정말 못 참고 그런 스타일이면은 타긴 한다 뭐, 근데 사도 된다 이런 말이지. 아, 그래서 요 코디 얘기하다가 그 말이 나왔는데, 발막한 코트 이런 식으로 블랙 컬러 사는 경우 되게 많을 텐데 브라운으로 이렇게 슬랙스 같이 매치하고 베일 색깔 머플러로 하는 거 아주 좋았다. 이거는 작년 코디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봐도 예쁜 코디이지 않나. 요즘에 내가 또 브라운 컬러에 좀 살짝 꽂혔거든? 살짝 여름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요번에는 브라운으로 좀 빠졌는데, 그래서 아더 컬러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브라운을 추천해드린다. 여기서 요즘 스타일을 딱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뭐 배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, 모자도 괜찮고, 오트리도 솔직히 괜찮습니다. 에이, 짱밖에 하지 마요. 오트리는 이제 댓글 이런 게 다 인정하는 분위기죠. 오트리도 괜찮고, 요거는 나는 그대로 가도 된다고 보거든? 머플러라던가 슬랙스 폼은 그대로 가고 신발 살짝 바꿔주거나 뭐 아까 액세서리 배지 같은 걸 뭐 좀 더해주거나 그러면은 되지 않나. 오버사이즈 싱글 코트네요. 이것도 깔끔하죠? 근데 살짝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이것도 진하니까 오히려 뭔가 그래 뭐 이제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나긴 한다.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각이 팍팍팍 들어간 이런 거를 사지 말라고 했거든? 근데 지금은 또 그 사이클이 지나서 있으면 신어도 되고 뭐 싸게 뜨면 사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나긴 하네요. 그래도 제가 좀 권장해드리는 거는 좀 카미온이라던가 그런 좀 세미스케어트 부츠? 이런 게 조금 더 지금 돈 주고 사기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, 지금 이렇게 그냥 두고 봤을 때 내가 정말 이런 느낌 안 좋아할 때만큼 별로는 아닌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 깔끔한 코디죠? 차콜 컬러의 코트, 그레이 이너, 슬랙스, 부츠 뭐 이런 느낌이라서 보기 좋습니다.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? 비니가 바뀐 게 뭐냐면 작년, 재작년까지는 진짜 숏비니였거든 거의? 숏비니였다가 여름쯤에 막 스투시 비니 있잖아, 막 여기까지 덮는 거 막 그런 거 하다가 요번에 스우파에서 노제님? 요런 진짜 개성 있고 멋있는 사람이 어울리는 비니 있잖아, 요런 거 요런 걸 또 착용하면서 활용하는 것 같긴 해. 그래서 뭔가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다시피 좀 트렌드를 따라가면 좋다고 했는데, 요런 거 잘 본인한테 맞는다고 하면은 스트라이프 패턴이 예쁘게 들어가거나 소재가 예쁘거나 뭐 컬러가 예쁘거나 뭐 요런 거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요 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괜찮은데요? 어깨에 패드가 좀 빡세게 들어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. 요런 느낌, 떡볶이 코트 요런 느낌. 확실히 좀 근데 뭐 이런 게 있어. 신발을 요즘 유행하는 걸 신어주냐,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신냐 요런 거에 따라서 좀 느낌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. 뉴러너는 아 요거 대체 없다, 요거는 예쁘다, 이거는 존예다 라고 했던 때가 방송 초창기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온 것 같진 않긴 해.
그래서 뭐 이런 거를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다. 요즘에는 완전 힙하게 입거나 그냥 완전 오리지널 클래식? 이런 식으로 입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하이브리드를 정말 힙하게 잘할 게 아니면은 그냥 딱 정성룩 있잖아? 더플코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아메카지룩? 그런 느낌으로 입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런 건 좋죠. 요거는 그냥 국밥 코디죠, 국밥. 블랙 니트에다가 코트 입고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입어도 예쁜 코디? 실패 없는 코디? 이게 올블랙으로 입으면 좀 칙칙해 보이거나 그래 보일 수 있거든? 근데 여기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서 산뜻한 느낌을 주었다. 뭐 신발도 아주 느낌 좋고요. 데이트할 때 이런 식으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요런 거! 요것도 딱 그거거든? 요 미니백이 작년, 재작년에서 엄청 유행했었죠? 이런 뭔가 찬함 느낌? 찬함 느낌의 이런 네모 미니백이 좀 유행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 이렇게 각진 네모 이런 거보다는 좀 살짝 캐주얼한 느낌이 섞인 게 아예 좋은 것 같아. 아니면 아예 그냥 조금 더 크기가 커진 슬링백이나? 뭐 미니백도 나쁘진 않은데 코디를 할 때 꼭 하나 들 거라면은 좀 뭔가 디자인이 더 깔끔한 거, 뭔가 너무 각진 찬함 느낌이 안 나는 거, 그런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포인트 줄 미니백만 이건 바꿔도 훨씬 더 느낌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아 이제 이런 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하네. 이것도 내가 한번 리뷰했었지 얘들아?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왕빵 디테일이 있고 뭔가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 막 이런 라프 시몬스 이스트팩 요것도 되게 많이 보였었잖아? 요거 좀 물리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해. 근데 이분은 그래도 뭔가 맥시멀한 느낌으로 잘 입어서 안 예쁘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취향적으로다가 봤을 때는 좀 많다? 이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, 살짝. 확실히 요즘 손이 안 가는 거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. 아 근데 이거 쉐입 되게 예쁘긴 해. 쉐입 예뻐, 이거. 뭔가 이거 이 라프 시몬스 가방이 작년이랑 올해 해서 리셀가도 되게 많이 붙고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? 셀까지 간 건데 코쿤님이 막 착용하고 다니기도 하고 멋쟁이분들이 랍시 이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면서 막 리셀가 붙고 이랬거든? 요즘에는 그냥 오히려 이스트팩 그냥 패디드 그 가방이나 뭔가 좀 심플한 게 나는 좋은 것 같아. 작년에 유행했던 요소가 다 있어요. 라프 시몬스 가방, 발마칸, 스웻셋업. 스웻셋업도 이거 작년에 되게 많이 유행했지? 그리고 GD포스. 이게 딱 진짜 작년 코디의 정성 느낌? 이렇게 되게 많이 입었죠? 막 조거에다가 운동화 신고 막 이런 거? 근데 확실히 이런 스니커즈 씬은 유행이 확실히 금방금방 지나가긴 하는 게 지금 여기에다가 신발을 신긴다면 뉴발란스나 뭐 차라리 팔로몬이나 아식스? 이런 게 더 예쁠 것 같긴 해? 뭔가 에어포스 뭔가 이 느낌이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 지금 보기에는 살짝 이런 코트 느낌이랑 좀 뭔가 붕뜬 느낌이 있긴 합니다. 차라리 나이키 맥스? 뭐 이런 거? 이것도 진짜 금방 나왔다. 금방 들어가긴 했다. 뉴발란스 327은 근데 진짜 찾게 되는 것까진 아닌 것 같아. 작년에는 신발 추천할 때 뉴발란스 327 그냥 무조건 들어갔거든? 근데 올해에는 오히려 574, 오히려 996, 오히려 992, 993 뭐 이런 것들? 뭐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소화를 잘 하셔서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컨텐츠 추천을 대중적인 느낌으로 한다면 아까 그런 신발류들을 추천할 것 같아. 이런 그냥 기본 코디는 진짜 그냥 입어도 되는 것 같아. 대신에 좀 뭔가 포인트 들어간 느낌들 있잖아?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크네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? 이것도 없는 게 나을 것 같아. 지금 입는다면 그냥 무지 맨투맨이나 무지 이 컬러의 니트를 입는 게 더 예쁜 느낌이 날 것 같긴 해. 오히려 머플러도 패턴이 막 이렇게 있는 아크네 이런 느낌보다는 깔끔한 느낌에서는 이런 단색이 로고 포인트 정도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아주 좋죠? 이거는 구찌 이 벨트가 굉장히 시강이다. 구찌 벨트? 나쁘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구찌 벨트를 스타일링 한다?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서 반쯤 덮어주는 느낌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너무 많이 보이거든? 여기서 구찌 벨트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. 살짝 반 정도 덮어져서 구찌인 건 보이지만 과하지 않게 다가가는 이런 느낌으로. 너무 안 보이나? 이건 좀 너무 안 보인다. 한 요 정도 느낌으로다가 요게 낫지 않나? 오히려 그냥 차라리 이거는 딱 이렇게 안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. 아 이렇게 해야지. 너무 구찌가 좀 시강이긴 하죠.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대중적인 그런 남친룩? 이런 쪽에서는 그냥 깡패인 것 같긴 해. 유행도 안 타고. 그래서 코트를 살 때 개인적으로는 그냥 깔끔한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는 게 난 더 좋다 생각하긴 해요. 어깨에 좀 살짝 정핏에다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코트? 사놓으면 되게 오래 입을 수 있거든? 이거는 제가 한 3, 4년째 컨텐츠 하고 있는데 언제나 봐도 그냥 딱 내가 좋아하는 뭔가 소개팅 나갈 때나 뭔가 좀 강남 번호
번화가, 홍대 번화가, 뭐 이태원 번화가, 번화가 코디? 살짝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술집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그런 데 나갈 때 딱 입기 좋은 번화가 코디 느낌이었다. 이런 코트, 니트, 베이지 팬츠에 나이키 느낌. 나쁘진 않은데 요즘 느낌에는 뭔가 나이키 이런 조던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단아한 스니커즈가 더 맞는 것 같아. 작년이랑은 달라졌다고 느낌이 드는 게 코트 코디에서는 작년에 나이키를 되게 많이 활용했거든? 댄디한 느낌이나 남친룩이나 캐주얼한 느낌에도 나이키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조던이나 요즘엔 차라리 그냥 그런 거보다는 캐주얼한 신발류들? 요런 쪽이 더 괜찮은 것 같아. 난 흰 단아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아도 보면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? 소재도 다양하고 대표적으로는 리오파 독일군이랑 마르지엘라 독일군이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도 굉장히 다양하고 원단이나 이런 걸 되게 다양한 걸 많이 쓴단 말이야? 그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나? 이거 뭐야? 왜 그러지? 이거 뭐야? 이런 게 뭔가 더 좋지 않나? 이거 내가 나 늙어서 그러니 얘들아? 요즘에 나이키 신는 거 괜찮나? 내가 늙어서 그런가?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과 작년 겨울 코디 코트 편을 한번 이렇게 봤고요. 크게 막 바뀐 것 같진 않아. 작년에 입던 오버사이즈 코트 뭐 이런 것들이 못 입는 느낌은 아니고 디테일한 것들? 여기에 신발을 매치를 할 때 나이키 운동화라던가 이런 거는 바람막이라던가 패딩 스트릿 쪽 느낌의 코디들 그런 쪽에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코트는 좀 뭔가 코트스럽게 좀 깔끔한 느낌으로 바나나 운동화를 신더라도 뉴발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좀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뽀롱 뽀롱.